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까지 이제 일정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뭐 안보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일본과 협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또 눈길을 끌 대목으로 보이고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7, 8월로 예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앞당겨진 이유 뭘까요? 뭘까요? 이게 자칫 이 좀 셔틀 외교의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한번 3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5월 달에 이번 달에 또 17일부터 G7 정상회의가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열려요. 그러면 그때도 5월 17일에 열리는 그 G7 정상회 일정의 끝자락에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으로 가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셔틀이 안 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한번 와야 셔틀이 되잖아요. 셔틀하자. 그래서 뭐 이제 왔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나를 아프리카의 가나를 순방하는 와중에 이 지지 통신을 통해서 교도 통신을 통해서 먼저 일정이 나왔던 건 뭐냐면 그만큼 좀 이 기시다 총리도 빨리 이 한국을 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좀 무언의 압박이 있겠죠. 빨리 좀 한미일 공조하자. 대북 미사일에 대한 또 핵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다분히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올 수 있는 조금 발걸음이 가벼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4월 말에 일본 통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자민당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본 내의 여론 우익들의 반응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한국 가자! 가자! 이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미일 공조에 이번에 좀 집중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방문은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일단 안보, 경제, 그리고 이제 과거사가 되겠죠. 근데 일단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도 지금 보면 사과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기시다 내각은 일본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일본에서 또 막 기시다 총리의 발언 하나하나에 온갖 해부를 해서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하는 또 언론들이 있어요. 상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한국에 또 우호적으로 발언했다. 일본에서 또 난리 나거든요. 뭐 하냐? 한국에다 퍼주냐? 뭐 이런 또 이제 일본 내부의 반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을 안 하기에는 우리 국민 여론도 화가 나 있거든요. 뭐냐 도대체 일본 뭐 컵에 물 반 채우라 했더니 뭐하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가슴 아프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일본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일본이 굉장히 사과를 잘한다. 뭐 뭔가 조금 못만 닿아도 왜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살아봤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외교에서는 일본이 또 그냥 상대국의 좋은 쪽으로만 또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국과의 또 이 과거사는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 우리 이 EDL 방송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경제적인 염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협력도 이따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주도 있고 양자도 있고 AI도 있고 왜 그러냐. 우양아이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주나 양자나 AI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나라에서 뭔가 이걸 진척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로서도 나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이런 경제협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국면 이전에 한일 간의 경제가 좋았던 뭐 2008년 뭐 그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도 이전보다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양국 국민들도 뭐 좀 격앙된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안보는 안보대로 미국과 한국 사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난 대통령 방문 때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 대응이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나왔고 또 NCG,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입니다. 근데 그룹인데 사실 두 나라밖에 없어.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들어갔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을 하면 더 안보적인 협력도 가시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과거사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개선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 여론이 아주 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육고 여사와 함께 바로 오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국립현충원을 갔죠. 예,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사실 이전에 일본 총리 중에도 국립현충원을 간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기억도 안 나. 한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국립현충원에 가서 고개를 숙인 것은 그래도 사과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빳빳하지 않았어요. 일단 고개를 거의 90도 가까이 숙였기 때문에 현충원은 우리로서는 뭐 독립투사들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뭐 기시다 총리가 거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현충원까지 간 거는 한국에 대한 예우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뭔지였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우리 국민들 여론이 부정적으로 비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검증해보고 확인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협력 이야기도 사실 중간에 사이 좀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고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앞으로?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경제 6단체장 이 김병준 정경련 회장부터 시작해서 최태원 SK 회장이죠. 또 상공회의소 의장이기도 합니다. 6단체장들을 만나는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시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공급망 또 중에서는 우리가 공급망 체인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협력이 이제 일단은 주목되는 분야로 볼 수 있었고 대체로 이제 후공정 분야에 일본과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일본이 앞서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불화수소 또 플리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이제 다 외워요 우리가 그리고 에칭 가스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상당히 국산화를 시켰어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법 하지만 여전히 고순도의 높은 품질의 후공정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은 일본이다 왜 이게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깎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EUV 관련된 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초기술의 분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웨이퍼 반도체를 다 생산하고 나서 이제 이걸 닦아내고 해야 되는 이 공정입니다. 여기에는 후공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앞서서 왜? 처음에 더 일찍 반도체를 시작했던 것이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일본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공정 분야는 메모리, 비메모리, 보드가 이제 다 걸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이거는 이제 일본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좀 우대하는 관계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이 되겠죠.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과의 교역이 그러니까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또 심지어는 베트남과 비교할 때도 그다지 이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왜? 세계 이 신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 안경이죠.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도 경제적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AI 또 우주 양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본과 협력할 부분도 있겠죠. 달을 가는 부분, 또 우주를 탐사하는 부분도 좀 더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는 후공정 그리고 어느 그렇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TSMC 대만의 TSMC가 큐슈에 일본과 합작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TSMC가 어디에 건설하고 있습니까? 애리조나죠. 네, 애리조나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우리 또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의 이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면 더 투자하겠다. 지금으로서 이제 수천억 단계인데 수조원 단계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목받게 되는 종목들이 넥스트 칩, 또 대덕전자, 머닝 IPS나 하나 마이크론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테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와 설계와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맞춤형 반도체 쪽에 좀 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일본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일본의 파나소닉은 여전히 반도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는 한때 좀 손을 놓았던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진출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EUV 기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중국을 또 앞서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정 중에서 우리가 앞단에 있는 공정보다는 좀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한미반도체나 심텍이나 두산 테스나나 레페스 등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 중에서 일본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K-콘텐츠에 대한 협력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요? 이거는 문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문화 협력이거든요.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관계가 좋아지면서 급속도로 그 당시에 진출을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문화예요. K-콘텐츠. 그때 일본에서는 우리 문화 콘텐츠, 아이돌 막 와! 막 이런 반응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넷플릭스의 투자를 보더라도 우리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다 번역이 되고 더빙이 돼서 해외에서도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가 뭐 더 글로리가 됐든 킴메이커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 1위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스토리가 탄탄한 한국 K-콘텐츠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은 조금 이제는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좀 마찰이 있을 그 조짐도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우회적으로든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트와이스, 바로 일본 멤버들도 있죠. JYP나 SM이나 최근에 뭐 주가가 또 추적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의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ENM이나 이쪽에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성장하나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그동안에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너무 정말 뭐 과거사 따져먹고 이러니까 지겹다 그런 정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일종의 혐한령이죠.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고 나면 한국 음식이나 그 다음에 화장품 특히 이제 한국 만두 이런 쪽이 상당히 또 해외에서 각광을 받아요. 만두 드셨어요 주말에? 그죠. 비비고 네. 뭐 이런 비비고, 거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아모레퍼시피나 LG 생건보다 조금 이제 덩치가 가벼운 쪽이에요.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제가 또 색조 화장품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이블 CNC나 뭐 CJ 푸드나 또 청정원이나 또 코스맥스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이슈는 사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